드디어 콘타모에서도 고래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1번, 1번, R1번, L1번으로 뜯고요. 요즘 고래가 정말 핫한데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목공용풀로만 붙여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목공용풀 사용하는 게 그냥 편하고 좋아서 사용했던 거고요. 물풀로도 이렇게 잘 붙으니까요. 우든 페이퍼라서 물풀, 딱풀, 목공용풀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래를 물풀로 한번 붙이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꼬리는 서로 끼워줄 건데요. 요 사이에 풀이 들어가 있으면 더 잘 붙기 때문에 풀을 살짝 넣어서 꼭동고래를 다 만들었는데요. 색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등고래는요, 등은 검정색이고요, 배는 흰색이래요. 그런데 검정색으로만 칠하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검정색에 푸른색을 조금 섞어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큼직큼직해서 큰 붓으로 그냥 슥슥슥 칠해주려고 합니다. 고래의 흰 부분과 검정 부분이요, 딱 경계가 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칠할 때에요, 약간씩 타고 올라가도 되고요, 타고 내려와도 됩니다. 그래야지 자연스러운 고래가 나타날 거예요. 배경판은요, 자, 바다 색깔로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혹등고래 만들기 완성! 다음 작품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